네,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뭐이 국채 금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 한국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채권 사야 되나?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아직도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이 채권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 여러분께 가장 쉬운 채권 수업, 네, 짧게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6년 내 최고치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과 2년물 모두 각각 거의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긴 관점에서 봐도 뭐 16년 만에 최고치니까 아무리 늘려봐도 16년 동안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근 흐름을 좀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가까이 접근해 보면 2년물 국채 금리도 뭐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도 있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2년물과 10년물 간의 격차가 좀 좁혀져 간다. 이 얘기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뭐 있을 수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그 속도보다는 주춤하다. 이 얘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여러분들께 채권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을 참 많이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기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초로 가겠습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어떤 관계인가? 무엇인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채권이란 뭐야?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돈좀 빌려주세요 하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만 그래도 영수증처럼 차용증서처럼 뭔가를 써주겠죠. 그러면 3개월마다 연 8%의 이자를 주세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원금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연 8%의 이자를 주고, 그리고 3년 뒤에는 원금도 돌려주세요 하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증서가 바로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 채권을 받는 거죠. 이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과는 달리 주식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죠. 주가가 달라지면 그 차익을 실현하는 거. 그게 차익을 실현함에 따라 갖게 되는 게 주식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은 배당도 있겠지만,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이 채권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만기까지만 보유한다고 하면 원금은 그대로 회수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금은 그대로 회수하는 겁니다. 결국 뭐를 누리는 거예요? 이자를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린다면,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간다. 일단은 그렇게 외워주세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이동한다. 주식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지만 채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가는데 왜 반대로 가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쉬운 예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이자를 5만 원 쳐서 105만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게 채권 가격이 100만 원이고 액면 가격은 10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이때의 수익률은 5%가 됩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95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 채권을 95만 원에 살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그 채권은 105만 원을 또 받게 될수 있죠. 그럼 이때의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10%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채권 가격이 원래 100만 원이었었는데 105만 원으로 오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채권 가격이 105만 원으로 오른다. 그럼 시장 금리는 역시 105만 원을 올라서 105만 원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이때는 시중 금리가 0%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액면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액면 가격은 예를 들어 3년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액면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죠. 그게 금리 아닙니까? 금리가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가는 거죠. 되셨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의 그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해하셨죠? 이제부터 그러면 미국 채권 금리가 왜 이렇게 치솟았는가? 왜 이렇게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가? 이것을 먼저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셧다운의 현실화 가능성이 고조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미 국채금리가 상승한 그 배경은 첫 번째 뭐라고요?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셧다운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2018, 19년 동안에 셧다운이,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35일이라고 해요, 하고, 해외 언론에서는 주로 36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해외 언론이 맞다고 가정할게요. 36일간 셧다운이 진행됐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셧다운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때 셧다운이 가장 장기화 됐었기 때문에 그걸 최근 정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셧다운이라는 가능한 거예요. 셧다운은 가능하다. 근데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미국 GDP의 당시 로스가 발생했고 4분기 때, 1분기 때도 미국 GDP의 로스가 발생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미룬다든가 여러 각종 정부 사업들을 따와서 수주해서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뭐그 계약 이행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차질이 벌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럼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경우에는 하원 의장, 매카시 이 의장이 해임된 상태인데 공화당의 강경파가 주축이 되어서 해임을 시켰다라고 전제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매카시 의장이 뭐를 이룬 거예요? 45일 동안의 시간을 벌수 있게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45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11월 중순 정도가 되면 다시 셧다운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셧다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11월 중순까지 아직까지 24년 미국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그럼 어쨌든 11월 초중순에는 다시 연준 그 미국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고조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셧다운이 가능하다 혹은 11월 중순 이후에 실제 셧다운이 벌어졌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라고 해본다. 물론 셧다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셧다운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이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치솟은 그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국채금리를 잠깐 전망해보는 거예요.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거나 실제 셧다운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뭐를 해야 될까요? 미국 정부가 역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시그널이 되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거나 실제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니 국채를 발행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전제하니 국채금리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셧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현실화될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실화될 경우로 한번 상정해 볼게요. 실제 여기 보시면 18, 19년 동안에 셧다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12월부터 1월까지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그죠? 이 기간. 이때 보시면 주가는 어때요? 셧다운이 발생하면서 무너지죠? 그리고 셧다운이 쭉 발생하는 동안 무너지다가, 이거 중요하죠? 1월 달까지도 셧다운이 지속됐는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돼서 반등하죠. 역시 이런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주가의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주제를 놓고도 단기적으로 선반영하는 거고 중장기적인 주제를 놓고도 중장기적으로 선반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쭉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그래도 국채금리가 더 먼저 치솟았을 때가 언제예요?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을 때예요.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근데 셧다운이 발생한 이후에는 오히려 국채금리가 떨어지다가 주가보다 후행해서 떨어지다가 어쨌든 셧다운이 다 끝나기 전에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참조하십시오. 제가 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다 믿으시라 라는 말씀은 아니라 어쨌든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뭐 셧다운이 발생하거나 할 때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셧다운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것. 국채금리는 먼저 국채금리가 올라갔다가 그죠? 셧다운이 발생한 날로부터 셧다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갔다가 그리고 셧다운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선반영되니까 주식시장과 국채금리 간의 선반영성이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도 시간적 선반영성의 정도도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주제죠. 두 번째, 이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게 된 그 배경에는 분명 역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고조돼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BIS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3년 6월까지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 시나리오가 이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고금리 장기화 이렇게 됐고요. 역시 유로피언 유로존 에어리아 EA라고 할수 있겠죠.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 고금리의 장기화. 하이어 되고 롱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미국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더 나타나죠.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강달러 기조도 더 야기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 이 부분을 함축해 보면 미국 기준금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지난 23년 6월의 경우 미국 국채금리,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그래도 연내 인하 시작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를 가졌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의 헛된 기대다라고 제가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헛된 기대였어요. 그래서 23년 연내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는 말씀을 정말 한 몇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게 고금리 장기화죠. 이 선을 그대로 옆으로 여기 있다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위아래, 위 오른쪽 상단으로 우상향 이동하는 거, 이게 고금리 장기화죠. 근데 이게 9월 기준이고요. 10월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래프에 그냥 펜으로 그려볼까요? 10월 기준으로, 지금의 기준, 10월 9일 기준으로, 또 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또 역시 우상향 평행이동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를 자극하고 또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고금리 장기화가 된 배경은 뭡니까? 고금리 장기화가 된 배경. 그 배경을 설명드려야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여러분께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고조된 배경에는 첫 번째로 책임 있는 자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언론을 타고 시장에,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 JP 모건 회장님, 다이먼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경우 기준금리 7%까지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7%까지 올릴 수도 있다.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우린 대비를 해야 된다. 기준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는 그 고통보다 5에서 7%로 올릴 때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고통을 줄수 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이걸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물 경제는 금리의 레벨이 더 중요해요. 3%냐, 5%냐. 이 기준금리의 레벨 자체가 실물 경제를 억압하는데,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레벨이 중요하기보다는 금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그게 더큰 공포감이라든가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자산시장에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질문 주시죠. 아니, 고금리 장기화인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나요? 다시 하락할 수 있지 않나요? 기존 전망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간에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24년 경제 전망서의 첫 번째 트렌드로 뉴 레짐이라고 강조했어요. 뉴 레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어서 질문이 있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뭐 다른 인사들도 얘기를 했죠. 역시 파월 의장도 물가 안정을 성취하는 데 아주 집중하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역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매파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카시카리 연은 총재도 인플레 압력 고착화 때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역시 이그 고착화라는 근거가 하나 또 생긴 거죠.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라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 또 역시 뭐 여러분 잘 아실 만한 미셸 보먼 연준 이사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발언들이 결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이제. 대중들이, 시장이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 그게 반영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두 가지, 크게 정리한다면 그두 가지 요소가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를 상승시킨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 배경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셧다운 우려라든가 그것이 주는 충격, 가능성, 이것에 따라서 고금리 장기화의 정도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준 관련 위원들이 한 표현들을 제가 물가나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도 발표되면서 또 의견의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원래 고용 지표를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약속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불안이 심화돼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나름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의 중동 전쟁이나 국제 유가 상승은 그게 계속 지속될 경우 이 물가 불안 문제를 더 오랫동안 자기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근원 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 말씀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 안정이 지속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물론 3.8%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올라가긴 하는데 다안 잡힌 거. 이게 올라간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장기로 끌어다가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장기로 끌어올게요. 코로나19 때 실업률이 정말 뭐15% 정도까지 치솟다가 쭉 실업률이 떨어져서 지금은 실업률이 나름 올라서 3.8%인 거고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실업률이 6%나 5% 이상으로 상승하는 기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고용이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도 나름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늘어서 고용이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그게 왜안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는 뭐예요? 기승전 금리예요. 기승전 금리인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데 물가가 안정화되면 금리 인상이 없는 거고 그러려면 고용 시장이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충격이 있으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요. 그럼 물가 상승률도 둔화돼요. 금리 인상 안 한다는 거예요. 기승전 금리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면 물가 안정이 어렵다라는 뜻이 되고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승전 금리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반대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그때는 고용시장이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어쩌면. 경기가 또 받쳐주는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게 해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숙제가 뭐라고요? 물가고, 지금의 숙제가 금리이기 때문에. 물가 금리라는 측면에서 고용이 타이트하다면 방해되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방해하고, 금리 인상을 마감하는 거, 라스트 댄스를 유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거죠. 채용 공고 같은 경우도 나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채용 공고도 어쨌든 다시 반등하니까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고 보여주는 사인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그게 불안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기승전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금 상승률도 제가 이거 자료를 안 보여드렸네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용 공고도 그런 거고요. 방금 설명드린. 그 다음, 임금 상승률도 나름 떨어져주고 있는데, 나름 떨어져주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안 떨어졌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ADP 민간 고용 증감도 나름 줄어들고 있는 사인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고용 지표들이 좀 혼조세예요. 물론.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고용 지표가 조금 악화되는 수순에 돌입하는 모습인데 충분히 고용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사인까지는 안 주는 그런 정도. 그러기 때문에 이 고용이 그나마 아직도 타이트하네. 고용 시장이 아직도 안정적이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금리 인상 남았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배경은 분명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 기승전 금리 아니겠습니까?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이유가 혼재됩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나 물가 안정이나 이걸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FOMC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반대로 FOMC 위원 중에 다소 비둘기파적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연준 멤버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어요. 근데 이게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유도하는 현상인 거예요.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유도하는 통화정책의 방향인데,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충분히 제약적인 어떤 고용시장,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혼재될 것입니다. 또 비둘기파적 목소리로서 좀 강조한다면 최근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해온 것이 5.5%까지 급하게 달려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급하게 달려온 그 결과물을 봐야 돼요. 결과물을 봐야 돼요. 근데 결과물을 볼수 있어요, 없어요? 볼수 없어요. 왜? 이 고용 지표도 항상 고용시장에 미치는 금리나 이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후행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물가 지표도 역시 금리 인상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순을 거쳐서 항상 후행적으로 나타나요. 특히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9일입니다만 CPI 물가 지표가 15일 즈음에 나오겠죠. 정확히 확인해 볼까요? CPI 물가 지표가 제가 표시를 12일 날 나옵니다. 12일 밤 9시 반에 나옵니다. 그때 분명 또 라이브를 하든가 즉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물가 지표는 사실 10월 중순에 발표되지만 9월 CPI예요. 또 10월 말일 날 PCE가 발표될 텐데 그 PCE 물가 지표도 10월 말일 날 발표되지만 9월 PCE인 거예요. 결국
11월 2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그것의 효과를 보려면 12월 말이나 돼야 11월에 물가가 잡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선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한 고금리의 효과, 특히 5에서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나타나는 물가나 고용시장에 나타나는 그 영향은 상당히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보일 것이다. 이해가시죠? 11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그럼 11월이나 12월에 고용시장 충격이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금리 인상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근데 그 11월에 여러 고용지표, 물가지표는 12월에나 보니까, PCE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나 보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금리 인상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역시 비둘기파적 목소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미 상승한 것, 그리고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도 봐야 된다는 것. 결국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각종 그 토론으로 다수결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 이게 어떤 배경이고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 불안이에요. 빅스 지수가 계속 치솟죠. 빅스 지수가 치솟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포감, 불확실성을 더 많이 인지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공포감이 더 가중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럴 경우 안전 자산을 선호할까요? 공격적 투자 자산을 선호할까요? 안전 자산을 선호해요. 그럼 안전 자산, 공격적 자산 주식에서 돈이 빠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안전 자산, 달러 투자, 달러 갖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뭐가 약이 되는 거예요? 주가는 빠지지만 강달러가 약이 되는 거예요. 강달러가 약이 될때 통상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이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약이 되고 국제 유가도 만약에 추가적인 중동 불안으로 상승한다면 이두 가지 요소는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물가 불안 요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강달러면 한 단위 물건을, 원유도 이미 국제유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겠지만, 올라간 그 원유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강달러일 경우.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그 어려움. 지금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아니면 동결해야 될지, 지금 뭐 스스로 의사결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충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보세요. 국채 이자 비용이 늘어요. 왜냐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근데 글로벌 자산시장에 약뭐한 50조 달러 정도의 글로벌 자산의 그 금리가 미국 국채와 연동돼 있어요. 미국 국채금리와. 특히 그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게 결국 글로벌리 시중금리를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채 이자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채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발행한 국채 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년부터 지급하겠죠. 근데 마침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으니까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기준금리 결정 10월 19일 날 있죠. 다음 주죠. 10월 19일 날 금리를 이런 강달러 현상이라든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분명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경제가 매우 안 좋거든요. 또 내일 저녁 5시에 IMF의 경제 전망이 발표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만 즉시 분석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만 그게 또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도 종전 전망보다 더 안 좋게 수정 전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 배경을 말씀드렸다면 그 배경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실물경제에 큰 부담을 줄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녹화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것처럼 혹은 커뮤니티 공지란에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10월 16일 저녁 6시 반에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6시 반부터 즉석으로 Q&A를 진행하고 대략 한 7시 20분 정도부터 강연을 진행할 텐데 24년 경제를 들여다보고 자산관리 전략은 또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는 라이브 중이니까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